자, 그래서 또 가네요. 그렇죠? 전번에 했던 거. 이제 확실하게 알겠네. 안녕? 제가 모릅니까? 예? 오케이, 그 사자는 무섭다. The lion is scary. The lion is scary. 응? 아야. Oh. 그러면 그 사자는 무섭지 않다. The lion isn't scary. Lion isn't scary. 그 사자는 무서워 보인다. The lion looks scary. 그래서 뭐 뒤에 무슨 씨? 네? 뭐 뒤에 무슨 씨? 어디에 무슨 시요? 뭐 뒤에 무슨 씨? 이름 시 뒤에 뭐 뒤에 무슨 씨? look 뒤에 무슨 씨? 그러면 무슨 얘기할 때 쓴다. 어때 보인다. 네. 너 예뻐 보인다. pretty. 한다고요. pretty의 뜻은. 그런데 우리말 해석하면 너는 예쁜 보인다라고 안 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네. 오케이. 얘들은 흰색 나와라. 아, 배경색 아닌데 글자 색깔인데. 네. 뭐야? 왜 색깔 안 나와? 짜증나. 자, 계속해서 그 사자는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The lion doesn't look scary. 오케이, 그 사자는 매우 무섭다. The lion is very scary. 오케이, 매우라는 뜻이 베리죠. 네. 얘 무슨 씨예요? 매우가 어떤 시죠? 어떤? 그렇죠. 어떤인지 묻고 있는 거죠. 그 네. 사자가 어떤인지 묻고 있죠. 네. 어떤 무서운지 묻고 있죠. 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래서 어떤 무서워요? 매우 매우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떤 무섭습니까? 어찌 무섭습니까? very 무슨 시? 베리는 무슨 씨일까요? 아, 앞제비 씨예요. 앞제비 씨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죠. 그렇죠? 왜 베리가 보였죠? 네, 그럼 이거 한번 볼까? 이것들 The very scary very lion. scary lion 무슨 뜻이에요? 매우 무서운 사자. 그럼 베리는 무슨 시예요? 무슨 실까요? 접속사? 접속사다. 접속사 뒤에 누가다. 누가 스케어리가 뭐한다? 라이언 한다. 스케어리가 라이언 하는 건 도대체 뭔데? 무서우니 사자를 합니까? 아니요. 힌트 좀 Very 주시면 안 돼요? scary lion. 어찌 어떤 사자라고요? 매우 무서운 어찌시? 눈치 보고 하지 말고요. 나를 보지 말고 네 머릿속을 봐. 어찌시? 당연히 어찌시? 어찌시잖아. 네. 이거 뭐한거 다시 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는 구름이 싫어. I hate the clouds. 그래, 나 구름이 정말 싫어. I really hate the clouds. 오케이, 그러면 얘가 영어로 뭔데? Really? 근데 really는 무슨 시? 맞지? 오케이, 어찌시 하는 일몇 가지? 첫 번째 꾸며준다, 두 번째 꾸며준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아니요. 아닌 것 같죠? 네. 내가 어찌시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찌시는 몇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기했고 하는 일은 몇 가지다? 두세 번째. 가지라고 했죠. 네. 그럼 거기에 빈칸들 좀 채워주세요.
어찌 씨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하는 일은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래 뭐네 가지 질문이 뭔데? When will how why 언제 어디? 그 다음에 how 중에서 어떤 방법을 묻는 how, 어찌 어떻게란 뜻의 how, how are you 할때 how 말고 너는 어떻냐고 물을 때 쓰는 how are you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학교 가는 방법 물어볼 때 쓰는 how. How are you 할때 how 하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때 how는 똑같이 생겼지만 완전 다른 역할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볼 때 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라 했고 하는 일세 가지가 뭐라 그랬는데 똑바로 안 하지 또. 어찌하다 어찌였던 어찌였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제 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The lion is very scary는 네 하는 역할 세 가지 중에서 뭐 하고 있어? 어찌였던 그 사자가 어찌 어떻다고? 매우 매우 무섭다고. 무섭다 하는 역할은 어찌 어떤을 하고 있는 어찌시고. 네 그럼 얘 어찌하다 어찌 하다 어찌 싫어한다고? 정말로 싫어하다 싫어한다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How scary is the lion 이라고 묻겠지. 얼마나 무서운데? 매우 무서워. 네. 그다음에 This chicken is delicious. 오케이. 그래서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elicious는 무슨 씨? 오케이. 그래서 베리는 무슨 씨 어떤? 어찌? 하는 일은 세 가지 중에서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치킨이라고요? 매우 맛있는 치킨 치킨이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eat the chicken 오케이. 나는 그 치킨 맛있게 먹는다. I eat the chicken deliciously 오케이. 그래서 에서 어디 갔어요? 에서 어디 갔어요? 딜리셔스는 맛있는데 딜리셔스로이는 뭐야? 맛있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씨야? 어찌? 어찌 씨라는 걸 나한테 증명해봐.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네. 한 가지 방법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겠니? 또 방법이고 아니면 얘 하는 일이 뭔지를 얘기해 드리겠네. 얘는요, 뒤에 가요. 응? 얘는요. 하는 일이 뭔데? 하는 일은 역할을 얘기하는 거라 했고요. 역할은 몇 가지가 있다? 역할이요? 뭐? 역할이요? 얘는 먹는 자를 꾸며줘요. 어찌하다 만들고 있죠. 그쵸? 네. 맞네. 부사 맞네. 아니요. 아닙니까? 어찌시 아닙니까? 어찌시 부사 아니에요? 어찌시 부사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역할을 얘기해도 얘가 어찌시 맞다라는 거 증명이 된다 했고 그럼 역할이 뭔데? 어찌하다. 어찌하다 어찌 먹는다고요? 맛있게 그럼 먹는다. 다른 방법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요? 어찌? 어떻게? How do you eat the chicken? 그렇죠. How do you eat the chicken? 치킨 먹는 방법을 묻고 있죠.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밑에 나와버리네.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How Do you eat the chicken? do you eat the chicken? 그다음에 까만 새들 Blackbirds. black birds. 오케이. 그 새들은 검다. The bird is black. 선생님 이거 빨리 고쳐주세요. 더 있었네요. 네? The birds are black. 오케이. 몇 학년? 6학년. 꺼두시든지, 소리 꺼두시든지. 자, 이두 문장은 왜 선생님이 해보라고 시킨 걸까요?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까? 블랙, 무슨 시? 어떤?
어떤 시 하는 역할은 몇 가지? 세 3가지예요. 이거 어떤 시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어떤 어떤 시가 시인데 하는 역할은 두 가지 가르쳐 주는 예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역할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나머지 한 역할을 보여주는 네 거예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월드를 꾸며줘요. 그렇죠. 얘가 하는 역할은? 얘는요 어떻다면 내려줘요. 어떻다를 만들고 있죠. 네. 어떤 시가 어찌시 하는 역할은 세 가지. 네. 어찌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 명사를 꾸며주거나 이름 시를 꾸며 어떤 것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어떻다라는 의미를 만들어서 하다시처럼 쓰인다. 오케이. 그럼 이번엔 진짜 까만새들. 리얼리 블랙 걸즈.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새들은 진짜로 검다. The birds are really black. Really blac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really는 무슨 시? 어찌시? 어찌 시? 어찌 시가 맞다는 거 증명 좀 해주세요. 오케이. Really는요. 역할이 뭐야 일단? 검은을 그래서 세 가지 역할 중에서 뭐 하고 있어? 어찌어떤 어찌 어떤 새들이라고? 진짜 까만 새들이라고. 네. 오케이. 그럼 얘도 역할이 똑같은가? 네. 똑같죠. 그러니까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아, 이거는 문장이 아니니까 미안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are how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그 새들은 얼마나 까맣냐고 묻겠죠. 네.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죠? How 얼마나 차가운지 cold? 궁금하면. 얼마나 까만지 궁금하면. How black? 그래서 그 새들이 얼마나 궁금한지 얼마나 까만지 궁금하면. How black the bird? 네? 문장에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는데요. How black are the birds? All black are the birds. All black are they. 걔들 얼마나 까매? Really black. 진짜 새까매. 오케이, 그다음. I live in old castle. 캐슬 못 세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엔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일단 무슨 시야? 하는 일은, 역할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예. 두 가지 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성에서 캐슬을 뭐 해주고 있다? 꾸며주고 꾸며주고 있죠. 있다. 오케이, 그래서 in a cold castl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 you leave? 오케이, 그래서 뜻 when do you leave의 뜻은 나는 어디에 사니? when do you leave가 너는 아, 어디에 언제 너는 사니라. 사니? Where do you li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live? 했더니 I live in a cold castl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food is deliciou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음식은 어떻냐라고 물었더니 맛있다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그 음식 어때? How is the food? 저는 갑자기 없어도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시? 어떤? 하는 역할은 어떻다? 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how는 how do you go to school 할때 how야, how are you 할때 how야. go to. How do you go to school 할때 how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찌시죠 대답이. 그렇죠?
방법이 궁금한 거죠. 그 음식이 방법에 궁금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음식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묻고 답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 음식이 어떤 상태인지, 맛있는 상태인지, 맛없는 상태인지 궁금해서 묻고 답하고 있는 거 아니죠. 어떤 일인데요? 무슨 이게 how do you go to school 할때 how야? 어떤 이유? 에이, 몇 문장 안 남았는데 이 정도에서 끝내도 될것 같습니다. 흰말이는 없는데 알고는 있는 것 같네요. 아, 그, 여기서 끝이에요, 이거?